제자분을 또 소개시켜준다고. 또 뉴페이스. 소개하세요. 제자가 많아. 아직 다음 달에 한 명 더 나와야 되고. 아, 그래요? 지금은 이제 내 밑에 이제 얘가 셋째. 셋째. 예, 셋째. 일회궁이라고 하고. 일 뭐야? 일회. 일회궁. 일회궁이라고 당명은 그렇고 지금 9년 차. 그리고 나이는 좀 많이 먹었어. 52. 소띠라는 얘기지. 근데 나름대로 굉장히 영검해. 그리고 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명 중에서 이 군웅, 장군, 신장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친구예요. 그래서 사업하고 뭐 그러시고 또 험하고 좀 관제나 이렇고 안 좋은 일들은 잘해. 그런 쪽은 또 잘 보고. 그리고 또 세월이 이제 뭐 거의 한 9년 되다 보니까 웬만큼 남한테 잘해. 그래서 내가 우리 뭐 잘하는 제자들이라 내가 자랑한 겸 소개하려고 오늘 이 앞에 또 앉혀놨습니다. 이쁘긴 생겼어. 어느 지역에 계세요? 어느 지역? 인천. 아, 인천? 네. 인천. 무슨 동이지? 구월동이요. 구월동. 구월동. 소개하세요, 선생님. 이제. 안녕하세요. 일회궁입니다. 덕천한 선생님 제자고요. 지금 9년째 됐습니다. 더 크게. 지역은요? 인천 구월동이에요. 그거 말면 안 되잖아요.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알아야지. 아, 전화번호는 저기 나중에 용군 TV에서 똥똥똥 위에다가 띄워주면 되고. 아, 전화번호 얘기해야죠, 선생님. 전화번호는요 010-8290-6373입니다. 인천에 인천에 네. 있으신 선생님이니까 인천에 계신 분들은 한 번쯤 점을 보러 가보시길 바랍니다. 아니 정말로 제가 근데 사실 9년 차. 내가 강추하는 제자고요. 그리고 또 인천에서 덕선암 속정을 저를 찾아주셨을 때 제가 좀 예약이 좀 밀려 있고 바쁘다 보면 많이 못 볼 경우에는 인천에 계신 분들은 우리 일회궁한테 웬만한 거 제가 다 가르쳐 놓고 해놨으니까 좀 잘 보니까 이쪽으로 좀 일회궁한테 가주세요. 덕선암 바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